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와 STI, 그리고 TSE와 에코프로비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종목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좀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실적이 개선 속도가 빠른 종목들 위주, 아니면은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이 나올 종목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1분기에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그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2분기에 대한 피크아웃은 약간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그 현대글로비스의 그 관련된 물류 쪽 사업, 그리고 그 자동차 쪽 사업이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어떤 구조적인 이익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OEM과 그 비자동차들 업체들이 그과의 대규모 해상 운송 계약으로 굉장히 고마진 쪽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해운 시황의 강세 그리고 동사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혔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점, 그리고 소규모 M&A 등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TSE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TSE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작년부터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도체 업체입니다. 본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 그리고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사의 본업단의 이익 성장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펀더멘털에 집중하시면서 종목 선별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